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저는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현대차마저도 이번 주부터 일부 라인을 가동을 지금 멈춰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아 FT 연료 탱크 내부 증발가스 포집 장치인 캐니스터와 그리고 연료 주입구와 연료 탱크 간 연결가인 플라스틱 필러넥을 주력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이 코리아 FT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에 1분기 매출액은 1,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적자였는데 78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0년의 영업이익이 총 62억 원인데 비해 현재 1분기에만 78억 원을 냈기 때문에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을 1분기 영업이익으로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강세의 흐름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 자율주행 섹터 쪽으로도 자율주행 칩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크게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본연의 자산 가치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번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연의 자본총계 1,222억 대비 시가총액이 1,033억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재가 이하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그때 손절 라인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800원 이상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자율주행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자동차 부품주인데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신인수 소장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CJ 프레시웨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그 리뷰를 하는 거는 리뷰를 할 때가 되면요. 이제 좀 고점이에요. 보면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신세계 푸드 그리고 식품주. 예. 그 중에 식품주 중에 급식주들이거든요. 신세계 푸드,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이런 것도 보면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신세계 푸드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CJ 프레시웨이도 급등했고, 또 따라서 현대 그린푸드는 또 현대 백화점 그룹의 어떤 지주회사 격으로 지금 그 얘기가 되면서 또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이제 조금 저항권에 부딪히는 상황이고, 뭐, 이게 외식업의 회복에 그 빗대어서 가는 거는 계속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리뷰하는 시점에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뭐 컨택트 시황이나 뭐 이런 그 여행주들이 가고 나면 또 이런 쉬는 외식주가 갈 테니까 타이밍을 조금 재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영업무역입니다. 네. 뭐 한세실업과 함께 OEM, ODM 업체의 대표격이죠. 의류 OEM, ODM.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성 의류, 요것들이 다시 뜨고 있는 상황이고 아웃도어가 부활을 했어요, 지금. K2도 그러고 K2는 뭐 상장되지 않았지만 K2도 그렇고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옛날에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었던 그 시절보다 굉장히 단가도 내려가면서 기능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 기능성 의류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최대의 수혜는 영업무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류 업체들의 지금 그 상황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의류 브랜드들. 브랜드 의류 업체들이 잘 되면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같이 뒤에서 OEM, ODM으로 싸주는 업체들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회사의 스위스 자전거 브랜드 스캇 요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OEM, ODM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면 OEM, ODM이 계절성이 약간 있는데 영업무역은 특히나 그거를 커버해주는 게 루루레몬이라는 회사랑 이 자전거 스캇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OEM 실적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스캇으로 메꾸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세실업은 약간 좀 탄력이 조금 더 영업무역보다 있어요. 그만큼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지고 네. 요즘에 며칠 상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업무역은 그만큼 좀 더딘데 내려갈 때도 더디니까 좀 안정적이죠. 좀 안정적이고 꾸준히 오르는 걸 원하시면 영업무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7,000원, 목표가는 55,000원입니다.
네, 오늘 의류주들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섬, 한세실업, 화승, 인더 등등 좀 낙폭이 깊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영업무역은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제시드린 매매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